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시간에는요. 네. 하반기에 쥐띠, 소띠, 범띠 분들 특별히 운세 좋은 나이가 있을까 해서요. 네. 쥐띠는 27살이 성주운이 들어오고요. 네. 51도 이 쥐띠들이 원래 3대인데 그렇죠. 운이 되게 좋아요. 네. 27도 성주운이 들어오면서 쥐띠가 좀 3대로서는 약하고 운은 되게 좋아요. 네. 51도 쥐띠가 3대지만 3대가 이제 복삼대로 돌아가고요. 네. 27도 복삼대로 돌아가고 이분들이 3대를 그렇게 크게 겪지는 않을 거예요. 네. 원래 3대가 세게 돌아서 좀 심하게 앓는 수도 있는데 원래 좋게 잘 넘어가시고요. 검전으로 대략이 날아가는 게 복삼대로 돌아가요. 27, 51가. 네. 예, 그래서 원래 우리 하반기에 갈수록 또 이렇게 공이 들어오고요. 재수가 들어오고 금전으로도 좋지만 인복도 있고요. 인복도 들어옵니다. 귀인도 들어오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뭐 회사하면 좋은 자리로 이동수 반영수 있고요. 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선진수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원래 쥐띠 27, 51은 굉장히 두 나이에 뒤에 그분들이 지금 원래 하반기는 좋고 대박이다 그러세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37 범띠. 예, 여기 또 37이, 27만 37이 성주운이 들어오잖아. 그죠? 네. 37이도 성주운이 들어오고, 범에 범띠들을 올려놓고 굉장히 혜택을 받아요. 금전적이나 모든 것이. 성진수도 있고, 직장에 좋은 자리로 이동수, 변동수도 있고요. 문서운도 있고 이래서, 37 범띠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운이 좋아요. 네. 성주운이 들으면서 내년에도 좋고 대운이 들었어요. 37 범띠하고 61 범띠도 네. 그러네. 61도 성주운이 들어요. 네, 그러시네요. 예. 그래서 원래 범의 범들이 굉장히 혜택을 봐서 좋은 운으로 돌아가고요. 재수가 아마 되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해운으로. 굉장히 지체수운이 있고요. 대박이 날 거라 봅니다. 근데 37, 61는 제가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이렇게 돈에 저기 뭐 로또라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범띠들이. 네. 그 다음에 소띠. 네. 소띠 중에는 38 소띠가 작년에부터 성주운이 들어오고 대운이 들어왔는데 네. 작년에 나가는 3대가 걸려갔고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원래 운이 그 운이 다 들어오고 내년도 좋고요. 50살 소띠 또 하나 있는데 이분들도 작년에 49에다가 나가는 3대가 걸려서 굉장히 안 좋게 넘어갔으리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운은 이 50 소띠가 좋고요. 남은 연말에는 굉장히 좋고요. 네. 내년도 51 되면 또 대운이 들어옵니다. 51 소띠들은. 그래서 굉장히 원래 운 좋은 사람들을 뽑아봤는데요. 네. 이 다 제가 뽑은 데는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전의 운도 괜찮고 네. 귀인도 들어오고 승진수나 뭐 이렇게 이동 발령수도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건강연수도 괜찮으시고 네. 지금의 변동수가 좋은 자리로 변동수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운이 좋아요. 남은 몇 달 동안 운이 되게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봐주신 거고 그 번에 또 상세히 보면 또 좋으실 또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거죠? 네. 네. 사실은 연월 일시기 때문에 네. 지금 띠별만 봤을 때는 그렇고요. 상세하게 보려면 또 이렇게 잘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해야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